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의 한국 여권 인식 오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으로 알려졌는데요. DMV 측의 늑장 대응과 직원 교육 미숙이라는 여러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에서 한국 여권 인식 오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연말. 차량국 신원 확인 시스템 결함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운전면허 신청자들의 면허 발급이 제한되면서부터입니다. 동일한 문제로 현재까지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민원만 100여 건. 유학 또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들의 불편은 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학생 비자로 와서 국제면허증은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DMV 가가지고 그 신청을 했는데 한국 여권은 인식이 안 된다고 세 번 정도 거절당했어요. 지금 3개월째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데. LA 총영사관은 차량국 시스템 수리를 위해 적극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시스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2차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 여권 인식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DMV 측의 해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서한 또는 상급자 면담, 직접 방문, 그리고 또 중국 과도기적으로 그 민원인 명단, 인적사항을 제공해서 세컨더리 리뷰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국의 2차 심사에는 최대 6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LA 총영사관은 한국 여권 인식 오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관에 해당 사실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세컨더리 리뷰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빨리 저희한테 빨리 통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다 감안을 해서 교통국 측에 이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서 조속히 그 면허증 발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여권 인식 오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번호와 연락처 같은 주요 정보를 LA 총영사관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문제는 기계적 결함이 아닌 여권 인식을 위한 스캔 과정에서 DMV 직원들이 미숙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DMV에서는 한국 여권이 정상적으로 인식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지난주부터 한국 여권 인식 오류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캘리포니아 DMV에 공식 질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DMV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수입니다.